오케이. 오. 쿠쿠쿠쿠. 우와. 대박. 우와. 오. 사이즈 좋습니다. 아. 사이즈를 한번 재봅시다. 아, 횡낙각들 피해가지고 없는 쪽에 온다고 내려왔는데 지금. 아, 첫 캐스팅에 또 이렇게 나와주네요. 그래도 보자. 아, 사이즈 못 쟀습니다. 아, 아깝네. 사이즈를 재고 보냈어야 되는데. 아, 작은 녀석. 오케이. 사이즈가 그리 크진 않은데. 네. 물살 때문에 조금 손맛은 좋았네요. 아. 사이즈를 한번 좀 줄여볼까요? 스피너 사이즈를 4호에서 한 2호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. 지금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조금 경계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. 경계심이 많아졌으면은 조금 그나마 좀 작은 사이즈로 한번 공략을 해서 경계심이 좀 없게끔 물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지금 2호짜리인데, 2호짜리는 제가 잘 안 써가지고 이렇게 싱글 튜닝을 한 게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오리지널 3마리 훅으로 그냥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물었어. 아닌가? 막혔나? 아, 꺽지가 맞았어.
오다가 박혔어. 작은 녀석인데도 오다가 박아버린. 아, 이쁘다. 색깔이, 이 청색이 상당히 이쁘네. 오우, 큰 거야. 커, 커, 커. 오. 뭐지? 커, 커, 커. 아. 오. 꺽진데, 사이즈가 좀 됩니다. 아. 그렇지. 바로 이거죠. 제가 원하던 거. 경계심을 늦추면서 이 작은 사이즈로 조금 했을 때 조금 덩치들이 달려들 수 있게끔. 예. 오. 그나마 좀 준수한 사이즈가 지금 나왔습니다. 예. 팬더마틴 2호. 예. 오, 좋습니다. 아, 이제. 보내주겠습니다.